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민들에게 구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러시아를 즉시 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복적인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전염성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체 확진 사례의 50%를 넘겼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민 서류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어제 터키에서 열렸는데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자 안보 체제가 마련되면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켜보겠다면서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제 터키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은 정상회담이 언급될 만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한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면 협상은 지난 7일 3차 협상 이후 약 3주 만이었는데 애초 이틀간으로 예정됐었지만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다자가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된다면 러시아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잘 정리된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 제안을 조만간 검토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얻은 성과 가운데는 러시아가 키이우, 체르니히우 등 북부 전선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시선을 끌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처라며 즉시 실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고 지켜보겠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민들에게 러시아를 즉시 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군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현지법을 임의로 집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ABC 등 언론들은 국무부가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주둔하는 러시아 정부군이 미국인을 구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러시아를 떠나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인들이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하고 있다면 즉시 떠나라며 러시아 정부군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현지법을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점령지를 통해 육로로 나올 때 러시아 정부군이 미국인들을 지목해 구금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며 러시아를 떠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때문에 국무부는 미 대사관이 교통편 제공 등 대민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복적인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변경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상에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이라는 표현 대신 극단적인 환경에서만이라는 표현이 대신 들어간 셈입니다. 극단적 환경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전통적인 무기, 생화학 무기,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라는 당국자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적의 핵 공격 외에 여러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전 정부들이 견제해왔던 핵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 정책의 기조를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의 핵무장 등 미국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있는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적에게 오판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확산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염성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체 확진 사례의 50%를 넘겼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일에서 26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54.9%로 추정했습니다. BA.2 변이의 비중이 50%를 넘기고 우세종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BA.2의 비중은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에서 15일에는 0.2%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3월 6일에서 12일에는 27.8%, 3월 13일에서 19일에는 39%로 올라선 데 이어 이번에는 50%를 넘긴 겁니다. 오미크론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북동부 지역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선 BA.2의 비중이 70%를 넘겼지만 남부와 로키산맥 주변의 산악주에서는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BA.2가 확산하는 가운데도 미국의 전체 신규 확진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9,157명으로 2주 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또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도 28일 기준 753명으로 2주 전보다 40% 감소하면서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뉴욕, 텍사스, 콜로라도, 켄터키주 같은 몇몇 주에서는 최근 2주 사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2차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FDA가 50세 이상과 특정 유형의 면역 취약자를 상대로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언론 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전 연설에서 우리는 부스터샷이 추가적인 방어 수준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며 그게 자신이 오늘 2차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1차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에 맞서 방어할 우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당신이 싸울 수 있는 어떤 벽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기에는 충분히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가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책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치료, 마스크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covid.gov 게시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미국 거주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강당 구석에 마련된 의자로 이동해 소매를 걷고 2차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은 이날 오후 2년물 미 국채금리가 2.39% 선에서 10년물 미 국채금리를 추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로 2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런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염려 속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역전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런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를 가장 잘 예견하는 지표는 2년물과 10년물 간의 역전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메들리 글로벌 자문의 거시 전략가인 벤 에몬스는 블룸버그 통신에 역사적으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경기 침체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고 역전이 일어난 후부터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이상 급등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연초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1월 기준 연율 19.2% 상승한 281.8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승률 18.9%보다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1월에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주택재고는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미국 집값이 고공행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월에도 구매자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웃돈을 붙여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상승하기 전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모기지부에서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지난주 연 4.4%를 넘겨 올 초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부인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미국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급여 분석 기업 페이스케일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미국 기업의 92%가 임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5%보다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9% 올라 1982년 이후 가장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보고했습니다. 제롬 파월 중앙은행 의장은 예상보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원인 중 하나로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임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용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다니엘 자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주들이 인력난을 피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탓에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 요구가 큰 데다 구인난까지 심한 상황에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인상 움직임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번지며 극심한 구인난으로 항공편까지 취소해야 했던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타겟, 스타벅스 등 소매업체들도 임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임금 인상분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급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직원 임금을 4% 넘게 올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44%였는데 나머지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의 적체 서류 규모는 무려 440만 건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전의 2배 규모인데요. 이민서비스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제 우루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민서류 적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족 이민 청원은 150만 건, 취업 이민 청원 76만 건, 노동 허가 신청 148만 건이 계류 중입니다. 적체 서류 규모는 총 440만 건으로 팬데믹 이전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에는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존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원 신청별 처리 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목표 처리 기간은 취업 이민 청원과 취업비자 신청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 2개월, 노동허가 신청, 여행허가서 3개월, 신분 조정 신청, 가족 이민 청원, 취업 이민 청원,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등은 6개월입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합니다. 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제도를 비민 신분 변경 신청, 노동 허가 신청, 취업 이민 청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은 평소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규제가 폐기되면서 올해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산하 관광진흥기구인 NYCN 컴퍼니는 올해 뉴욕을 찾는 관광객 수가 5,6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0%나 늘어난 수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 6,660만보다는 아직도 적은 수준입니다. 뉴욕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꼽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방문객은 2,230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시동을 걸었지만 뉴욕 방문객 수는 약 3,290만 명으로 2019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국경이 폐쇄되고 외국 관광객의 유입이 중단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이 뉴욕에서 쓴 돈은 2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년도에서 50%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2019년에 비해선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뉴욕의 관광업을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관광업 정보업체인 STR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뉴욕시 내의 호텔 객실 점유율은 67%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에 객실 점유율 87%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관광업계로서는 희망을 걸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쇄됐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2년 만에 다시 개관합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 워싱턴 DC에 있는 공사관 1층에서 재개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관식에는 96세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인선이 미 육군 예비역 대령, 한국계 미국인인 모니카 스토이 미 육군 3사단 국제전후회장과 남편 팀 스토이 미 육군 15연대 전후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9년 2월 대한제국이 서양 국가에 처음으로 설치한 외교공관으로 2012년 한국 정부가 매입해 2018년부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해왔습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우호관계를 위해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모금에는 뉴저지 한인회와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폴킴 펠팍 시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전달된 후원금과 물품들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보내져 우크라이나로 전달된다며 한국의 의약품들이 좋아서 의약품을 구입해 보내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2022년 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최은희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수석 부회장의 유경희 씨를 고문으로 트랜스박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대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연임이 결정된 최은희 회장은 협회가 한인 및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올해 스승의 날 행사를 오는 5월 25일 그레인넥 레너드 연회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금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의 최고액을 현재 6,495달러에서 8,670달러로 2,175달러 인상하는 방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에 대한 신청 자격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오전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